지각이 나네. 지각도 안 되네. 명탁의 미니 팬미팅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네, 안에 안쪽에 있어요. 네,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는데 뭔가 되게 이게 뭐야?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처음 경험하는 자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죠? 선물 마음에 들어요? 오늘 또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파이팅 하세요. 마음에 드시기를 바라봅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안녕. 좀 컨디션 괜찮나요? 네. 네? 네, 아이고 참. 아 되게 부담스럽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순서를 보내주셨는데 근황 토크, 컴백 준비, 영탁쇼, 또 개인적인 짧은 재미난 이야기 등등을 뭐. 아 어저께 그저께였죠. 그저께 추석 특집 쇼도 잘 하고 왔고요. 거기 오셨던 분들, 그래도 꽤 있으시죠. 못 오셨던 분들이 더 많으시고. 오케이. 자, 그래도 뭐 이제 댁에서 재밌게 또 TV로 보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뭐 어차피 방송은 이제 제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선 편집을 또 거기 저기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또 재미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꼭 재밌게 편집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자. 하이라이트 메들리 뭐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박영탁이 잘 골랐다 생각이 듭니까? 그거 아세요? 완곡을 들으면 더 좋다는 거? 지금 어디선가 저쪽에 건물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같이 곡을 작업한 지강민 씨가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아주 그때 얘기를 잠깐 해보면 보자. 광민이 형이 유부남이에요. 네, 와이프도 있고 딸도 있고. 그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는 아주 예쁜 여자아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여자아이가 광민이 형 딸이에요. 네, 그렇게 가정이 있는 사람을 몰래 빼내와가지고 제가 데리고 영국을 또 갔다 왔죠. 네, 형수한테 남편 한 2주만 빌리겠다 그랬더니 갖고 가시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다가 이런저런 여정들을 거치면서 얻은 그런 영감들을 가지고 음악에 한번 녹여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박지 때, 그 다음에 또 거슬러 올라가서 제이 심포니 때 나왔던 미니 앨범들과는 또 다른 느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솔로 가수 영탁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이다 보니까 나름 또 처음이라는 건 항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한테 또 의미 있는 그런 앨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저를 모르셨던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남다릅니다. 자, 오케이. 4번 트랙 불합격. 자, 공부하세요. 자, 뭐 또 개인적인 짧은 이야기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얼굴이 궁금하다고요? 아? 콘서트 언제 하냐고요? 글쎄요. 아! 맞다. 아, 여기 있네. 영불수와 질문 타임. 질문을 뽑기로 진행하는군요. 아, 네, 요걸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케팅 팀장님이십니다. 박수입니다. 자, 여기다 올려주려나? 이렇게 탑 쌓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자,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뿅. 요즘 영탁이가 빠져있는 음식은 못 빠져있어요. 예. 네. 이렇게 못 빠져있는데, 오히려, 보자. 덜 먹으니까 덜 피곤해요. 신기하지?
그죠? 그럼에도 엄청 뭘 먹고 싶긴 해요. 네. 아는 맛인데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엄청 뭔가를 더 먹고 싶고 막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활동할 때는 딱 또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도 제일 자주 먹는 음식은 아마 김밥? 김? 에? 예, 김밥 많이 먹고요. 토마토 주스 많이 먹고. 또 뭐 먹지? 뭐 먹냐? 그렇지. 토마토 주스랑 피터 김밥이 메인인 것 같아요. 네. 어제 밤에는 바나나랑 닭가슴살 먹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맛있어요? 바나나랑 닭가슴살. 쩍. 자, 다음 질문 한번 더 뽑아볼게요. 아유, 되게 천천히 오래 해도 돼요? 네! 여기서 뭐 이렇게 많이 하신다면, 그 가수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아이돌분들이 뭐? I'm your idol. 자, 이번 재킷 뮤비 촬영 중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 알려주세요. 뮤직비디오와 재킷 촬영 중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뮤직비디오 때도 원래 비 온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촬영할 때 비가 안 왔어요. 야외 씬이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날씨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정말 하늘에 감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재킷 촬영은, 뭐가 재밌었더라. 재킷 촬영 때는, 재밌는, 그 세트장을 너무 예쁘게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그 조그만한 소인국. 네, 소인국에 제가 떡하니 이렇게 큰 염탁이가, 출몰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 주셨는데, 저는 그 세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에 또 나오는 아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있는데, 그 소품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뮤직비디오 팀에다가 이거 저 주시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촬영 끝나고 받아왔어요. 그래갖고 집에 저희 장식장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뭐 그런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또 은탁이가 달라고 했던 게 뭔지 알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하나 더. 한 개 더. 오늘 외모 점수를 슈퍼슈퍼로 표현해주세요. 1점은 슈퍼, 2점은 슈퍼슈퍼, 10점은 슈퍼슈퍼슈퍼슈퍼슈퍼. 자, 오늘 몇 점? 오케이, 감사합니다. 후한 점수 주셔서. 영탁이가 영불스에게 바라는 점. 늘 지금처럼. 아프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손을 못 다루지? 자, 이번 슈퍼 다섯 곡 중에
제일 애정하는 곡은? 바람어! 바람어! 이랬어요? 앞에서? 바람어! 이러셨어요? 오케이. 저는, 아니, 저는 뭐, 제가 만드는 건데 다 좋죠. 네, 다 좋고. 전적으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아, 근데, 많은 분들의 제 의견보다는, 의지보다는, 이렇게 저희 회사와 여러 많은 관계자분들의 결정으로 선택된 타이틀곡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냥. 제가 슈퍼 타이틀 하시죠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 들어보시더니 이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됐 그렇다고요. 제일 애정하는 곡 떼창이요? 네. 대놓고 의도하고 만들었지롱. 네. 저는 뭐 아직 다 좋아요. 저 다 좋아하는 노래 다 좋아하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 좋고요. 아무래도 브라이튼이 조금 네 그 몽글몽글해요. 네? 어떤가? 응원법? 성격이 급해. 여기 있어요. 순서에 있어요. 자, 마지막. 영탁, 왜 이렇게 귀여운가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피미. 자, 다 했고요. 오케이. 여기서 보자. 폴라로이드 시간이네요. 폴라로이드 추첨 세 분 네, 여기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500명 번호 중 아무거나 세 개를 부르는 겁니까? 오늘 8월 31일이죠? 8 더하기 31 39번! 자.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자, 또 보자. 오늘 500분 500번! 500번 없어요? 500번은 없어요? 안 계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좀 내려와야겠구나. 202번. 자, 마지막. 자, 90번. 이렇게 세 분. 제가 폴라로이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다음 순서. 개포타. 개인 포토타임. 줄임말 잘 모르시는구나. 줄임말 잘 모르시네. 네. 그걸 해야 돼요? 자, 오케이. 먼저 어떻게 찍고요? 다른 거부터 하고요? 예? 네? 기본 포즈를 어떻게? 나 이렇게 서 있고 찍으신다고? 이미 다 이렇게 계속 찍고 계신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요. 전부 얼굴 앞에. 전부 얼굴 앞에 휴대폰 이러고 있어가지고 생눈으로 보세요. 생눈으로. 왜 카메라에
저를 담으려고 하십니까? 생눈으로 봐요, 생눈으로. 생눈으로 봐야지. 어이구. 자, 자. 오케이, 그러면 저 포즈 한번 지으면 되나요? 됐어, 그만해. 아, 그게 자꾸 스쳐. 영혼이 없다. 됐죠? 5, 4, 3. 됐죠? 자,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자, 슈퍼 챌린지 강의. 오케이. 자, 오늘, 자,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이라이트 메들리에서 공개된, 딱, 그 구절이죠. 자, 슈퍼해. 걸음걸음해. 두근두근해. 짜릿짜릿해.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 투, 쓰리. 슈퍼해. 슈퍼해. 걸음걸음해. 걸음걸음해. 두근두근해. 두근두근해. 짜릿짜릿해. 짜릿짜릿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쉽죠? 네. 더 자세한, 공지는 이제 회사 통해서 공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옥에서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영탁표 스포로 하나 더 가르쳐 드리자면, 자, 이렇게 처음부터 해볼게요. 스포스포에 걸음걸음해 두근두근해 짜릿짜릿해 더 스포스포에 절대 우리 함께라면 절대 무적의 팀메이트 이런 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무적의 팀메이트를 하면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이? 절대 무적의 팀메이트. The Sports Boy. 우리 함께라면. 아, 이게 어려울 거야. 왜냐면 음악을 모르니까 지금. 음악을 모르니까 어렵죠. 네, 살짝 불려드려야겠다. Sports Boy. 걸음걸음해. 걸음걸음해. 두근두근해. 두근두근해. 짜릿짜릿해. 짜릿짜릿해. 스포스포에 우리 함께라면 절대 무적의 팀메이트 불끈불끈해 우리 스포스포에
그러면은 대충 그림이 나오죠? 네. 네. 우린 뭐라고? 우리 함께라면. 아, 잘하네.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우리 함께라면 절대 무적의 팀메이트. 오케이. 이렇게 있다가 하시면 돼요. 영탁표 스포입니다. 오케이. 자. 뭐라고요? 어떤 거? 챌린지? 챌린지? 어떻게 하면 되죠? 챌린지? 아, 오케이, 굿. 아, 이거 맞아, 맞아. 해볼게요. 봐봐요. 뭐, 이게 찍으신대요,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하나 봐. 제가, 저 보면서, 스포, 제가 노래할 때는 절 찍고, 여러분들 할 때는 여러분 찍는대요. 스포, 스포해. 스포, 스포해. 걸음, 걸음해. 걸음, 걸음해. 두근두근해 짜릿짜릿해 이렇게 찍으면은 뭐 루프로 돌리시겠죠. 그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화하세요. 배민인가요? 배민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자, 오케이. 이런 노래가 있고, 아까 또 하이라이트들에서 공개된 난 저 사막의 빙어 같아. 가끔 내가 새파란 케첩 같아. 이런 노래도 있었고, 그죠? 이 노래도 왕곡 들으면 뭐. 또. 좋습니다. 네, 요 앞에서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저의 지금 귀를 자극하는 멜로디가 있어요. 사람어 불러주세요, 사람어. 사람어 불러주세요, 사람어. 오케이. 아직까지 안 오면 어쩌잔 말이오. 닿을 수가 없는 이 맘 어이하리오. 해당화를 이게 있었고 또 브라이튼도 있었죠. 네, 브라이튼은 왕곡 나오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외로 할까요? 네, 오늘 또 스피커까지 이렇게 또 준비를 또 해주셨네요. 연습? 오케이, 연습해볼까요? 제가 어디 서 있는 게 좋아요? 네. 가서 또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잘하시네. 우리 오늘 오, 미쳤다. 네, 이건 더 잘하시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케이. 포토 타임인가요? 단체 포토 타임. 아. 하고 네, 마무리 멘트. 퇴장. 바람 불죠? 네. 바람도 불고. 어떻게? 여기서 커피차 드시라고? 이따가 여기 드세요. 네. 잘 챙겨 드세요. 네. 아, 막 그냥 춤추고 싶네.
춤이 되게 깜찍하게 나올 것 같죠? 깜찍할 거예요. 깜찍한 춤 보다가 갑자기 붕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재밌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아 참. 아 그래도 이렇게 왼쪽 음악하는 입장에서 음악 이렇게 딱 잘 만들어 놓고 활동 시작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나름 신경을 안 쓰려 그래도 어차피 창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양질의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신경을 솔직히 지강민 작가님이랑 같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아주 상당히 아주 많이 뿌듯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이제 사실 이제 그게 걱정인 게 이 다음 앨범 또 어떻게 다음 노래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거 벌써 다음 걱정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 아무튼 눈앞에 있는 요 일정들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순간이잖아요 그죠? 슈퍼스파이 가름가름해 가름가름해 두근두근해 두근두근해 짜릿짜릿해 짜릿짜릿해 더 슈퍼스파이 슈퍼스파이 우리 함께라면 절대 무적의 팀해 빅둥빅둥해 우리 슈퍼스파이 저 난감해 하신다. 나 혼자서 막 스포를 해버렸네. 이렇게. 스포 해! 자, 사진 찍고 저는 안에 들어가서 리허설하고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네, 여기서요. 네. 생활에서 자 이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자 언제부터 이렇게 습관이 들었지? 자 예. 우리 할아버지가 자주 하셨던 말. 자 아버지. 아이고. 요즘에 아이고 많이 안 하지 않아요? 이웃고 자 갈게요 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